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식품 용기 주로 어떤 재질을 사용하십니까? 음식을 담아 보관할 때 유리로 만든 밀폐 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할 때도 유리 용기를 이용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 용기에도 사용 구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식품용 유리재 사용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식품용 기구 용기에는 다양한 재질이 있죠. 그중 네. 유리재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식품기구 용기 중 유리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주로 어떤 용도로 만들어집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용 기구 용기 재질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재입니다. 예. 유리재는 일반적으로 모래, 즉 규사를 주 원료로 해서 탄산나트륨, 탄산, 칼슘 등을 혼합해서 약 1500도 정도의 고온에서 녹이고 냉각시켜서 제조하게 됩니다. 예. 특징으로는 이제 유리재는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물이나 산을 함유한 식품을 보관해도 부식되거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컵, 접시 등과 같은 식기류라든지 예. 또한 주스나 잼 등의 식품용기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유리재도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네, 유리재는 크게 이제 일반 유리재, 가열 조리용 유리재, 그리고 크리스탈 유리재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 유리재는 규사 이외에 이제 산화칼슘 등을 넣어서 제조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식기류 등을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가열 조리용 유리재는 냄비, 주전자 등 고온으로 과열해서 직접 음식을 조리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거든요. 예, 예.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및 열탕용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또한 크리스탈 유리재가 있는데 일반 유리에 산화납 등을 넣어서 무게감이 좀 있고 빛 굴절류를 이용해서 반짝거리는 특징이 있어서 와인잔이나 주스잔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아,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런 유리 그릇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모든 유리재가 직접 가열 조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가열 조리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특히 가열 조리 중에는 직화용인지 또 열탕용인지 또는 전자레인지용인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예예. 또 유리재 중에는 비식품용 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에 표시된 식품용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그림이 있습니다. 그 예. 그림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가끔 직화용 유리재에 물을 넣고 끓일 때 이 투명하고 좀 반짝이는 부유물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네, 그 부유물은 그 유리 표면에 이제 풍부한 규소 성분과 물 속의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뭉쳐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지만 예.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군요. 네. 예. 보통 세척만 잘하면 한두 시간 가열해도 부유물이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만약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식초를 그 희석한 물을 넣고 끓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식초를 희석한 물을 넣고 끓이면 되는군요. 네. 전기 유리 주전자의 경우 물을 끓이고 난 후에 주전자 바닥에 흰색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물을 끓이고 주전자 남아있는 잔열로 인해서 흰색 얼룩이 있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식초 또는 구연산을 넣어서 끓인 후에 깨끗하게 이제 두세 번 헹궈주시면 얼룩이 없어집니다. 이 얼룩은 물이 증발하면서 물 속에 있는 칼슘 등 주로 미네랄 성분이 남아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같은 음용수라 하더라도 물의 기온에 따라서 미네랄 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